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2010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담당자에게 더 나은 보험으로 변경을 권유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정확한 내용을 진단받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보험 내용을 보시고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플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종신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보험 설계사분께서 보험 변경을 좀 하는 건 어떠냐 이런 또 권유를 해주셨다고 해요. 이럴 때일수록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말 바꿔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또 바꾸는 것도 맞겠지만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또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결정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리모델링에 앞서서 지금 상태 좀 어떤지 봐주시죠. 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보험 증권을 자,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그 같은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정말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먼저 제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본인의 보험을 점검하신다면은 분명히 조금 더 효율적인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로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은 누가 얘기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보험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질환이 됐건 가장 포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통원이 됐건 입원이 됐건 처방이 됐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하셔야 될 것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3대 진단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3대 진단금 하면은 우리가 암, 그리고 뇌와 관련된 질환,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3대 진단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대 진단금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사망 요인의 10가지를 통계를 내는데요. 그중에 1, 2, 3위가 암, 뇌, 심장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보험사들은 진단비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3대 진단금입니다. 그러면 3대 진단금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실 때는 통계적인 거, 내가 어디까지 보장을 받으신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암보험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구분을 지을 때 좀 전에 강의 1교시에서도 강의로 말씀드렸지만 암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암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감이라는 게 있고 유사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는 때로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소외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일반암과 유사암만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암보험이 소외감도 분류가 있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 지어질 수 있으니 내 암보험은 꼭 일반암과 유사암으로만 구분되어져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2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요. 2대 질환 하면은 뇌와 심장 쪽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뇌출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뇌졸중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뇌혈관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급성심근경색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협심증 또는 부정맥, 다양한 질환들이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내가 어떻게 담보를 구성하고 특약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구분지어져 있는데 이거를 보실 때는 내 보험이 만약에 뇌출혈로 진단비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을 확률이 10% 미만이에요. 마찬가지로 심장 쪽도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역시나 내가 심장 쪽 질환에서 10% 정도만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보장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가능하면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뇌졸중, 그러고도 안 되면 뇌출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쪽 질환도 허혈성 심장 질환 또는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러고 안 되면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세 번째 항목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는 우리가 3대 진단금 말고요. 다빈도로 발생되는 우리 질환들에 대한 수술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수술하시는 게 우리 백내장, 치질, 뭐 척추 질환, 충수염, 협심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환들이 발생되었을 때도 내가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활질환에 관련된 수술특약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납입면제 혜택. 요즘에는 납입면제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 항목을 체크하셔가지고 본인의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시청자님의 사연도 요 내용을 포커스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선택 시의 기준사항 크게 네 가지를 좀 정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현황 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네. 보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증권 내용 보시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내 보험은 이제 잘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어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시다 보면은 뭔가 허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님들이나 누구나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고 내가 첫 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잘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들여다보셨을 때야 진정으로 그 보험이 좋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하나하나 제가 왜 이 보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입기간은 20년이에요. 그리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종신, 나머지 특약들은 80세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손보험도 같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246,36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란 거는 보시면은 내용이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하나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보험금 1억이 책정되어 있으세요. 되게 좋습니다. 사망보험금 가장이 남성분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필요하죠. 그리고 재해사망도 들어가 있고요. 재해상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암진단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뇌나 심장 쪽 질환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보험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CI보험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리빙케어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빙케어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망하면 나오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런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때 미리 선지급해주는 기능이 있는 CI보험과 리빙케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진단금이 없고요. 그냥 리빙케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수술이나 이런 건 잘 되어 있냐? 역시 그것도 좀 부족해요. 보시면은 좀 전에 화면에서 제가 암 치료비 특약이 있다고 해서 진단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암 입원비만 25만 원 나옵니다. 진단비 별도로 없고 암 수술비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 특약이 있냐? 이것도 없으세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보험에 그래도 건질만한 거는 실손 의료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계약 보험료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굉장히 크다. 24만 원 중에 한 16만 원 정도가 사망보험금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험료를 갖고 이제 진단비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수술특약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미비해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정말로 괜찮은데 다양한 특약들이 분명히 부재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네요. 실손 의료비는 좋으나 대체적으로 좀 미비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의 보험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제가 이제 먼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짚어드린 것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보험료 중에 3분의 2가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 가장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은 내 보험료 전체가 3분의 2 정도가 사망보험금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3대 진단금이 전혀 없어요.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3대 진단금 하면은 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는 암 진단금 받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걸렸을 때는 뇌졸중 진단금 받아야 되는데 이 보험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CI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리빙케어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선지급 받는 거에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재해와 관련된 특약이 다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해와 관련된 특약,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은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별도의 상해보험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실손보험 잘 되어 있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는 생활질환에 대한 수술특약도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 이 보험 안에서는 사실은 실손보험을 통해서 받는 혜택 말고는 사망보험금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 보험을 좀 유지를 하되 더불어서 좀 수술 특약에 대한 부분을 좀 보충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처방이 더 필요한 건지 자세히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먼저 우리 사연을 보신 시청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실손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실손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은 나머지 특약은 삭제를 하실 수 있거든요. 부분 해지를 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보험료가 꽤 크기 때문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확인해, 이제 정확한 거는 시청자님이 이 해당 보험사에 통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한 2천 정도만 남기셔도 실손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니 이 실손보험은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나머지 특약 빼시고 주계약을 감액하시면서 실손보험을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진단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시니 암이나 뇌,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포괄적인 혜택이 되는 통계적으로 내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뇌혈관이나 또는 심장질환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가 포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3대 진단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또 다빈도 질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이나 또는 척추질환이나 뭐 협심증이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수술을 하셨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다양한 수술 특약을 좀 구성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납입 면제는 꼭 필수로 선택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납입 면제는 과거의 보험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납입 면제 혜택이 있는 보험들이 거의 드물었는데요. 최근에는 납입 면제 혜택이 안 들어가는 보험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졌으니까 꼭 납입 면제 혜택도 같이 처방이 되는, 혜택이 되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은 유지하되 주 계약을 감행하고 여기에 3대 진단금을 좀 준비하자, 특약까지 좀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리모델링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제가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좀 더 구성 좋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보험료도 많이 다운되고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찌되었건 기대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는 크게 줄어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보장은 충분하게 원하시는 대로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기존에 20년 납 80세 만기로 되어 있던 이 보험료 24만 6천 원이란 보험료를 저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실손보험을 딱 선택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는 한 16,000원 정도가 저렴해지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10년 동안 보험료를 유지하신 게 아까우실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뒤로 가셨으면 오히려 더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린 걸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기존의 사망보험금을 많이 줄이셔야지 다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이 1억이 되어 있던 거를 제가 일단 사망보험금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재해사망, 상해로 사망한 거는 동일하게 1억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에 대한 것도 기존에는 1억이 되어 있던 걸 5천으로 좀 줄이시고 이제 진단비가 그전에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암진단비를 없던 거를 3천만 원으로 드리고 2대 질환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범위가 좀 더 넓은 심장과 뇌 질환에 대해서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진단비로 2천씩 구성을 해서 3천, 2천, 2천 해가지고 3대 진단금은 준비를 했고
여기에 다빈도 질환 수술 특약 있잖아요. 이거는 1종부터 5종 수술 특약이나 또는 110대 뭐 100 몇 가지, 70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술 특약을 수술을 받으셨을 때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 특약을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기존에 있는 실손보험 유지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담보 기존보다 훨씬 나은 특약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의 사망보험금도 100% 필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런 보장을 준비하셨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장이니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은 정기특약, 정기보험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면은 많이 다운시킬 수 있고 또는 종신보험으로 선택하시되 납입기간이 끝나고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사망보험금을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이 은퇴하고 자녀들이 다 커서 사망보험금 필요 없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동안에 부었던 종신보험으로 내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사망보험금도 추후에 보장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